안녕하십니까. 이해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41번에 1번. 자, 일반적의 장기 하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장기 하중은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하중을 장기 하중이죠. 그러면 일반 지역에서의 장기 하중은 두 가지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적설 하중은 다설 지역이란 조건이 나와야지 그때 우리가 적설하중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가동성 경량칸막이과 칸막이벽과 조직과 고정하중에 속한다 해서 틀죠. 자, 조직쪽 칸막이벽은 고정하중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이것은 하라중이죠. 가동성 경량칸막이벽은 하라중에 속하게 됩니다. 얘는 하라중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발생을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해야 되죠. 최소가 아닌 최대 하중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건축물에는 등분포 하라중과 집중 하라중 중에서 구조 부재별로 더 큰 하중 효과가 발생돼서 설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하라중의 영향 면적 기둥 기초는 부하 면적의 4배였죠. 그래서 기둥 기초가 4배였고요. 그리고 자, 보하고 벽체. 보 벽체에 대해서는 2배로 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1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 보시면, 자, 건축 구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기억의 내력벽식 구조. 자, 내력벽과 바닥판에 의해서 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이다 해서, 자, 맞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내력벽식 구조는 기둥과 볼을 설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 트러스 구조는 가늘고 긴 부재를 핀접합해서 삼각형 형상으로 만들었다 해서 옳은 지문이겠죠. 그리고 부재가 축방향만 받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그 라멘 구조 또는 골조 구조라고 했습니다. 기둥보로 이루어진 골조였죠. 그리고 부재 절점이 강접합으로 된 것이 라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 그 다음에 강구조, 철골구조의 개념이죠. 그래서 각종 현관과 강판을 볼트, 리벳, 고력볼트, 응접을 접합하는 조립한 구조에다 해서 리얼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그, 리얼 모두 옳은 지문 개념 됐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자, 상부 구조의 광범위한 면적 내의 응력을 단일 기초판으로 연결해서 집안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형식. 이것은 바로 온통 기초죠. 5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통 기초가 구조 기준의 용어를 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 기초 알아두시고, 그래서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 중력을 독립으로 집안이나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좀 정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44번 문제 보시면, 자, 연약 집안의 부동치마 저감 대책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 보시면, 자, 평면 길이는 길게 하면 안 되죠. 평면 길이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평면 길이를 짧게 설계한 정방형으로 설계하라, 긴 장방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하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니은 상부 구조의 강성은 어떻게 크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니은. 그리고
디귿, 지하실을 강선체로 설치한다 해서 디귿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자중을 줄여야죠. 그래서 리얼은 X, 자중은 줄여야 됩니다. 자중은 적게 나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미음, 인접과 건물은 멀리 배치해야 되죠. 그래서 미음도 X가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철근량이 동일한 경우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에 배근한 것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하고 부착력 증가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뭐 침하 균열 줄이는데도 유리하죠. 그리고 균열 폭을 줄이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력근. 배력근이 나오면 하중 분산, 그리고 균열 제어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축 온도 출근은 우리가 균열을 제어하는 것, 균열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철근이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치한 것이죠.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의 물 결합 지분은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해주시고, 단위 수량은 185kg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자, 콘크리트는, 자, 원칙적으로 공기 연행 콘크리트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고강도 콘크리트가 나올 때는 공기 연행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고강도 콘크리트는 단위 수량은 소요 워커빌리티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가능한 작게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시멘트량 이런 것도 적게, 작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6번, 자,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25도씨 이하일 때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은 2.5시간 이하에 대해주면 되죠. 그러면 뭐 1번에서 25도씨 초과될 때는 2시간이 됩니다. 2시간 개념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허용 이어치 시간 간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시공위험은 될 수 있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를 해주시라 했죠. 그리고 3번에, 그래서 이제 바닥판 시공위험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관 또는 뭐 스팬이라고 할 수 있죠. 중앙부 부분이 전단력이 최소인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근에 두어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4번에 아치 시공위험은 아치축의 직각 방향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신축 위험은 양쪽 구조물 혹은 부재 구속되는 구조가 되면 안 되죠. 구속되지 않는 구조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축 위험은 사람의 관절 기억하면 되죠. 구속돼 못 움직이죠. 그래서 구속되지 않는 구조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5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 그 부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문제 지금 보시면 보 기둥의 측면 그 부집인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졌죠. 주어지면 더블 10메가 파스칼이에요. 그런데 이 측면 그 부집이 조건이 안 주어졌을 때는 최소가 5메가 파스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래브 및 보 밑면이나 아치 내면은 우리가 더 많은 강도가 나왔을 때 해체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기준은 14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계 기준 압축 강도라는 조건이 나오면 단층 구조일 때는 3분의 2 이상이고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일 때 우리가 해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3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기둥 벽면의 측면 그 부지 해체 시기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일 때하고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가 틀리죠. 그래서 조광일 때는 20도씨 이상에서 2일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이것이 4일이 됩니다. 시방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3일에서 4일로 옛날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더블이에요. 4일. 그래서 3일이었는데 이것이 4일로 시방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3일에서 4일, 4일 개념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의 콘크리트 처갑은 배합이 빈배합보다 부배합일 때 처갑이 커죠. 그리고 콘크리트의 처갑은 온도가 낮을수록, 자, 그리고 제조 슬럼프 값이 클수록 처갑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48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크리퍼 변형은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증가가 한다. 그래서 보통 온도는 높을수록이죠.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고 습도는 낮을수록 증가가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 수축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A제는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죠. A제는 공기연행제라고 했습니다. 공기연행제. 자, 그러면 이 공기연행제 A제를 사용하게 되면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을 내죠. 단위 수량은 줄이면서 시공 연도를 좋게 해주는 게 A제죠. 미세 기포를 발생하는 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결 융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되고, 그러면 물을 적게 쓰니까 수밀성도 증대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 기포가 생기다 보니까 부착 강도는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거죠. 물을 적게 쓰니까 벌리딩도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의 수직으로 발생 균열은 힘 모멘트가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의 중앙부 하부의 이렇게 수직으로 생기는 균열, 이것을 힘 균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힘 균열이라고 하죠. 힘 모멘트가 주된 원인이 되는 거예요. 힘 모멘트하고. 자, 근데 단부의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 균열은 우리가 전단 균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단 균열 개념이고, 그래서 힘 균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치마 균열은 콘크리트 하수로 자중이 의해서 안밀로 철근 배근에 따라 수평 부재 상면에 발생한 것이 치마 균열이에요. 그럼 치마 균열의 원인은 가당 물의 사용이 주된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밀실하게 콘크리트 다짐해서 진동 다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대충 다져넣어서 공극이 많을 때 치마 균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치마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매스 콘크리트일 때는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를 분리 타설을 하는 겁니다. 수직 부재를 타설하고 치마 안정이 되면 우리가 수평 부재를 타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 보시면 균열 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럼 먼저 이응 철근을 사용해서 균열 폭을 최소해 줘요. 원형 철근의 균열 폭이 커져요. 이응 철근이 부착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균열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균열의 최대 폭은 철근의 응력과 철근 지름에는 비례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49번, 2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열폭 개념, 균열폭과 그래서 이제 철근의 응력과 철근의 응력과 우리가 거기에 이제 철근 지름에 대해서 직경이죠. 철근 지름하고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 성립되고 철근 비하고는 반비례관계. 철근 비가 많아지면 균열폭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반비례관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 공급의 표면의 균열폭은 철근에 대한 피복 두께에 비례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2번 문장이 틀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 보시면 철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시어 커넥터 전단 연결제죠. 강제 보하고 콘크리트 슬랩의 합성 구조용 보강 철물이 시어 커넥터가 됩니다. 그리고 2번에 턴버클 인장계를 접합해서 양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순화사를 돌려 양쪽에 이어진 줄 당기면서 조이는 기구라고 해서 맞죠. 그래서 인장제를 조이는 기구가 턴버클입니다. 그리고 3번에 용낙은 용적 금속이 홈의 뒷면에 녹아내는 현상을 용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낙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댐재를 설치해 주죠. 그리고 3번에 용입 부족은 모재가 녹아서 용적 금속이 채워진 그 홈으로 남는 결함. 이거는 4번은 언더컷에 대한 설명이죠. 모재가 가대 전류, 강한 전류에서 생기는 것은 모재가 녹는 것은 언더컷이에요. 그러면 용입 부족 현상은 이거였었습니다. 홈의 각도가 협소하거나 아니면 자 이거죠 가소 전류 약한 전류에서 모재가 잘 안 저기죠 용융 금속이 잘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부분에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용입 부족 현상이고요. 그래서 50번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맞대기 용접 이것을 뭐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고 또 맞댄 용접이라 표현하죠.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두께 10%의 보강 살붙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번에 자 강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1번에 작은 보호의 단부 접합은 외부만 접합하는 단순 접합부로 설계합니다. 자 왜냐 작은 보호는 주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외부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고장력 볼트 접합을 사용한 연결 판재대의 두께 합은 연결하는 외부나 프렌지 두께보다 커야 되면 1.2배보다 커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부재의 크기와 상세 설계의 도면과 다르거나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부재의 가공 불가한 것이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에 구조용 강제 모든 공장에서 하는 것은 용접이죠. 그래서 4번 개념에서 보시면 구조용 강제는 모든 용접을 갖다가 모든 용접 자 용접이 어디에서 한다? 공장에서 실시하는 거야. 공장에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장력 볼트가 우리가 저기서 하는 거죠. 우리가 공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의합시다. 현장에서 부재 가공은 자 우리가 알아두시고 현장에서 자 보통 현장에서는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는 거예요. 고장력 볼트 접합으로 자 부재를 연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문제 자 벽돌 쌓기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그래서 1번에 자 벽돌 쌓기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자 기본적으로 저거죠 영식 쌓기나 하란식 쌓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2번에 보시면 그래서 기억하시 52번은 1번은 영식하고 하란식 쌓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통줄 눈이 생기지 않는 우리가 쌓기 방식이었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세로 줄눈은 자 모르타르 벽돌 마구리 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춤 쌓기가 아니에요. 사춤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발라서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 최대 1.5m죠. 그래서 표준은 1.2m가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최대가
1.5m 이하로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연속되는 벽면을 일부 트이게 나중 쌓기 할 때는 자 청단 들여쌓기 아니 켜글름 들여쌓기 아닌 청단 들여쌓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만 연결처럼만 벽돌 3단에서 되죠. 벽돌 3단이 아닌 블록이다. 블록 3단은 600mm고 벽돌 3단은 200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3번 방석 공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되어 나왔습니다. 자,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방석층 이용은 100mm 이상으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죠. 100mm 이상으로 해 준다. 그래서 모르는 방수는 겹치면 100mm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속 반설 때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설계 도서에 따라 하고 염은 금을 적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 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을 써주면 됩니다. 니언도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방수 모르테 발음의 두께 횟수는 정한 바 없어요. 두께는 15mm 내외 이르면 얘는 15mm가 돼요. 그래서 디귿은 X입니다. 얘는 15mm 내외 1의 발음이에요.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내외 1의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리얼의 가열 아스팔트 방석층은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 외벽 표면에 시공을 해야 돼요. 이때 바탕에 거품이 생기면 우리가 사용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리얼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에서 방석 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24인 양상을 반복해주면 되죠. 그래서 미음도 옳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 니은, 니얼하고 그 다음에 미음이 되어 있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54번 문제 보시면 실링 공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실링 공사. 그러면 1번 이종 실링제 이염은 원칙적으로 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이종 실링제 이염은 원칙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중에 바탕재 오염 방지와 줄눈썰 깨끗하게 해서 붙이는 테이프형 재료였죠. 그래서 2번은 옳은 지문. 그리고 3번에 3면 접착은 줄눈에 충전된 실링제 구성재의 마주본 2면과 줄눈 바닥과 3면이 접착상을 3면 접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논 워킹 조인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워킹 조인트는 2면 접착 줄눈 구조였죠. 그리고 기온이 현재에 낮는 건 5도씨 기준이고 높을 때가 30도씨고 구성 부재 표면 온도 50도씨 이상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 중지해야 되죠. 습도는 85% 기념됩니다. 그래서 54번에 1번 그다음 55번에 미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말 및 입자 모형의 재료는 금비빔에 고루 섞이는 물비빔에서 다시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시멘트 모르다 금비빔, 물비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압송 품질 기계에 사용하는 재료는 비비면 반드시 기계에 빔을 한다 해서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란 문장이 들어가도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장 두께는 각 미장층별 붙임 면적의 최소 발음 두께가 아닌 평균 발음 두께로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이에요. 평균 발음 두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천장을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천장이 초벌 6mm, 재벌 6mm, 정벌 3mm에서 15mm 내외로 하죠. 이것이 바로 평균 발음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손질 발음은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블록의 바탕에서 초벌 발음하기 전에 마감 두께를 균등할 목적으로 모르타는 미리 요청을 조정하는 것을 손질 발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손질 발음이 먼저 있고 나서 초벌 발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벌 발음을 했는데 발음 두께 너무 두꺼거나 요철이 심할 때는 고름질하는 것이고 고름질하고 손질 발음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모래는 입도는 발음뚝기 지장이 없는 큰 것으로 하고 발음뚝기의 반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번에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자, 바탕모르터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 여름철일 때는 보통 3회에서 4일 이상 기간 두면 되죠. 그러면 보통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체 타일 시공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 먼저 시공한 후에 시공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4번에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 때문에 타일이 떨어져요. 그리고 백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번에 접착 붙이기에 붙인 바탕면은 여름은 1일 이상 기탄계 2일 이상 건조시키면 타일 다 떨어집니다. 바탕이 습기가 많아서. 그래서 자, 보통 여름은 1주 이상이에요. 여름은 1주 이상 건조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타 계절은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서 우리가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57번에 자, 두 장이나 세 장 유리 판사에 간격을 두고 여기 건조 공기를 봉합한 위에서 단열 방음 효과가 우수해서 외벽에 사용한 것은 복청유리 피아글라스에 대한 설명이죠. 복청유리 이중창호 역할은 복청유리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58번 보시면 자, 도장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자, 어린이 활동 공간, 어린이는 자꾸 손이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료는 중금속의 합이 질량 분율 체크하세요. 질량 분율 0.1%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청 도료는 강명당 조합 페인트나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나 아연 분말 프라이머, 에칭 프라이머 또는 강명당 크롬산 아연 방청 프라이머 이런 것들이 방청 도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롤러 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 속도가 빠르죠. 그런데 둘 다 동일한 특징은 도막 두께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의 착색 도장 방법은 착색은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롤러 도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붓도장으로 해야 돼. 붓도장. 착색은 붓도장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수승도료는 5도 시하의 온도에서는 도장식 균열 및 도막 형성이 되지 않아 도장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 강택 수승도료는 10도시입니다. 그냥 수승도료는 5도시고 강택 수승도료가 나오면 그때는 10도씨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번에 자, 표준 품셈에서 재료의 할증률로 오른 거 자, 클링크 타일은 우리가 습기대 이거는 3%죠. 클링크는 3%가 됩니다. 그리고 석고보도 못 붙임용은 5% 오른 지문 되겠죠. 2번 정답이네요. 그리고 3번에 대형 현강은 소형 현강이 5%고 대형 현강은 7%입니다. 7%. 소형 현강이 5%입니다. 그리고 단열재 10%죠. 단열재는 10%가 됩니다. 그리고 석재 정형 10%죠. 10%의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0번. 다음 조건의 벽면지 200제곱미터에 소요되는 콘크리트 벽돌의 정밀량 매를 구하는 거죠. 소수점이면 바로 소수점 상관없죠. 정밀량 구할 때는. 그러면 면적 주어졌으니까 60번은 그저 맞겠죠. 200제곱미터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표준인 벽돌이고 벽두께 1비니까 149 곱하면 되죠. 자, 여기 또 할증률 곱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냥 이거 그냥 곱하면 돼요. 150으로 하면 3면장이잖아요. 그러면 149면이니까 200, 200개 빼면 되죠. 그러면 29,800매 되겠네요. 그래서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개념 봐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자, 구조편 문제를 먼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비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식하도록 하겠습니다.